나이키 에어맥스 1G.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 코스에서나 연습장에서나 여러분들 피니쉬 하시나요?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. 그런데 피니쉬는 프로들이 꼭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왜 정말 해야 하는지,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자존심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골프 연습 속에 얼마나 중요한 작동을 하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절대의 수비 이병 골프학교. 네, 연습장이나 코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, 피니쉬 위주로요.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그냥 팍 빼버리는 첫 번째 유형. 나는 이쁘게 칠 거예요. 본인의 스윙과 아무 상관없이 피니쉬를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드는 척을 하는 유형. 세 번째. 내 스윙 폼이 어떻건 간에 공이 설 때까지 끝까지 보고 있으려고 하는 유형. 자, 제가 좀 웃어보자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그런데 다 이상한 피니쉬 같지만 여기에 정말 바람직한 피니쉬가 하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3번 피니쉬는 제 기준에는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피니쉬였어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피니쉬를 할 때 제가 뭐 피니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.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의 피니쉬는 공을 치고 나서 멈춰 있는 그 구간이 여러분의 딱 걸맞는 피니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 스윙 폼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스윙을 하고 나서 그 스윙과 연관된 형태로 피니쉬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, 뭐 이렇게 하고 있건 하고 있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? 물론 코스에서 잘못 칠 수도 있어요. 또 연습장에서 잘못 칠 수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과 자존심과 시간,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,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유입니다.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. 신경구조랑 관계가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스윙을 이렇게 어떻게 했건 간에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 공이 잘 맞았건 못 맞았건 간에 연결된 상태에서 딱 멈추게 되면 이게 여기여도 상관없고 여기여도 상관없고 여기여도 상관없어요. 그건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그곳에만 멈추면 돼요. 그렇게 멈추면 어떠한 장점이 생기냐면 내가 왜 잘 쳤는지 왜 못 쳤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이 옵니다. 정확하게 피드백이 와요. 어떤 뜻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뭐 제가 뭐 낮은 드로우를 치겠다라고 해서 이런 노력을 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탑핑을 쳤어요.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죠. 그러면 이 샷은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. 이 좋은 샘플을,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샘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. 왜? 여기에서 탑핑을 쳤으면 분명히 내 동작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동작이 취해져서 이쪽으로 왔다는 게 그대로 느껴져요. 그대로.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다 안 맞으면 바로 내려오죠. 이 소중한 미스샷을 여러분들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코스에서는 그러기 힘든 거 저도 알아요. 여기에서 막 빵 쳐가지고 완전히 슬라이스가 났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. 버티고 있을 순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 연습할 때 특히 뭐 코스에서는 그럴 수 없다 치더라도 가급적 코스에서도 그러면 좋지만 왜? 다음 샷을 위해서. 그런데 연습장에서는 어떠한 샷이 나오건 간에 최소한 그 공이 떨어질 때까지, 뭐 굴러서 멈출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날아가서 떨어질 때까지는 멈추고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. 똑같이 멈추고 있어도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감상만 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샷이 굉장히 잘 됐는데 기분은 일단 좋은데 왜 그렇게 잘 맞았지?
그러한 피드백을 계속적으로, 즉 복기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윙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해요. 그런데 대부분 다 여기서 치고 또 올라올 때 치고 또 여기서 올라올 때 또 치고, 여기는 지금 화면이 멈춰야 공이 올라오지만, 와 정말 제가 연습장에서 깜짝 놀랍니다. 깜짝 놀라. 한 시간에 공을 500개에서 700개 치는 분을 봤는데, 그분은 이 자동 타석이 나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치고 빠진 다음에 들어서 또 치고 빠진 다음에 올라올 때 팍, 올라올 때 팍. 틀림없이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내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중요한 건 공을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하나를 쳐도 거기에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피니쉬는 반드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아셨죠? 피니쉬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피니쉬를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. 다만 그 피니쉬를 하고자 했을 때 샷이 잘못되면 내가 그 피니쉬를 가는 과정에서 또는 그러한 임팩트를 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우측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왜 나는 피니쉬는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이쪽으로 밀렸지 하면 분명히 그립이 느슨해져서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든지 그러한 정보가 정확하게 옵니다. 피니쉬는 내 스윙 과정에 있어서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니까 꼭 공이 떨어질 때만큼은 유지를 해서 연습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들 모든 걸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끼고 효율적인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